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벌써 이제 그 22년 시즌도 지금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23년 시즌이 이제 23년 커리큘럼 영상 왜 빨리 안 찍냐? 자, 독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이제 촬영을 하는데 뭐 매년 커리큘럼은 비슷합니다. 뭐 거의 90% 이상 동일하고요. 뭐 약간 이제 조정이 있습니다. 큰 추세는 한국사 비중이 기존보다는 조금 낮아졌죠. 기존에는 이제 공통과목 중심이라 공통과목 점수가 깡패이던 시절에서 이제 다섯 과목이 전부 똑같이 500점, 그러니까 100점, 100점 해서 500점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22년 시즌을 회고해 보자면 제도 변화 때문에 특히 이제 법과목, 전공과목의 어떤 공포 마케팅이 아주 심했죠. 근데 막상 뚜껑 열고 보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좀 과도한 어떤 공포 마케팅이었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났죠.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 과목 골고루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 같은 과목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 3년 동안 계속 좀 평이하게 나온 추세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좀 콤팩트하게 한국사 정리하자. 그렇게 해도 충분히 95점 만점 나온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공식 강의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11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 지금 제가 10년 동안 했는데 지금까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더 보여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처음에 시작은 뭐 이런저런 강사들로 시작을 하지만 뭐 설진하고 나면 결국은 다 어디로 모여듭니까? 이 저희 콘텐츠로 모여듭니다. 마무리는 전부 이제 저희 모의고사나 저희 압축 이론 강의, 저희 뭐 400제 이런 걸로 대부분 마무리를 하죠. 자, 23년 시즌도 아마 뭐 뚜껑 딱 열어보면 또 학원이나 강사들이 했던 공포 마케팅. 23년에는 어려울 거다. 뭐 그런 어떤 공포 마케팅이 또 7월달, 8월달, 9월달에 또 이제 지배를 할 겁니다. 또 불안한 수험생들은 또 그게 이제 엮여가지고 또 이제 막 졸라게 두꺼운 기출, 엄청나게 두꺼운 어떤 기본서 들고 또 허덕허덕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끔 헤매다가 뭐 나중에 이제 저희 콘텐츠로 갈아타겠죠. 많은 것을 이제 희생한 뒤입니다. 자, 여러분.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드리는 이야기는 뭐 두꺼운 수험서를 버려야 빨리 합격한다. 이거 10년 동안 외쳤습니다. 뭐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월 달에 이제 종합반 등록을 딱 하면서 보통 공시를 시작하는데 그날 첫날 딱 가보면 뭐 기본서하고 기출을 나눠주는데 과목마다 있다만 합니다. 이거 다섯 권을 자 그것도 심지어 뭡니까 강의 들어보면. 강의가 러닝타임이 8,000분, 막 9,000분, 만분씩 됩니다. 한 과목당. 그것도 이론 강의만. 기출 강의 뚜껑 딱 열어보니까 6,000분이에요. 자, 여러분, 학원이나 강사들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요. 1년 내도록 인강 들어도 그거 다 못합니다.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 과목 이기주의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패스 구조에서 내 강의 많이 들어야 내 뭐 강사료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책 많이 사야 최대한 기출 두껍게 해야 나도 돈 많이 벌죠. 그 뻔히 제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솔직히 수험생들을 위한 건 아니죠. 강사나 학원 출판사를 위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해보시면 뭐 이런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 노선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교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대학교, 그 대학원 논술 시험이 아니잖아요. 사학과 대학원 논술 시험이 아니잖아요.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수험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개념은 교과서 범위에서 컴팩트하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기출과 모의고사로, 자, 이걸 뭡니까? 개념을 좀 보완하고, 요렇게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공부해도 95점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노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화장창 이론 강의, 요약 강의, 이게 한국사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론 뼈대 세웠으면 자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거 풀면서 그 개념을 다지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렇게 힘들지 않게 공부해도 95점 만점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그 고등학교 때 수능 잘했던 사람이 우리 공시도 잘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객관식 시험의 어떤 본질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11년 동안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수험생 커뮤니티에 보면 고사부 노선, 고사부 노선 검색하면 수백, 수천 개가 뜹니다. 수험생들이 저의 수업 노선이 뭔지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자, 첫 번째. 자, 맹목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제발 이해 위주로 공부해라. 이거 한국사에 유독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사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물론 암기 과목이죠. 근데 그냥 머리 글자 따서 생 암기를 하면 문제가 풀립니까? 요즘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유치짬뽕한 문제 물론 지금도 많이 나와요. 하지만 한국사는요 95점 만점 아니면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 점수 여러분들 수능 쳐보셨죠? 수능에서 과탐, 사탐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말고 어디다 써먹습니까? 3등급 어디 써먹을 데 있어요? 4등급 어디 써먹을 데 있어요? 써먹을 데 없습니다. 대학 가는데 그거 써먹을 데 없습니다. 공시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 95점 만점 말고는요. 어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저기 시골 군단이 90점 써먹을 수 있겠네요. 선생님, 저는 장애직렬인데요. 오! 85점이나 90점 써먹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급 일행인데 뭐 세무직인데 아니 90점 가지고 어디다 써먹어? 그거 합격하는데 이 합격 못합니다. 한국사는요 95점 아니면 만점 이거 말고는 점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생암기를 해도 대충 70점 80점 나오죠. 근데 95점 만점 90점, 95점 만점 가르는 문제는요. 전부 나름 정확한 개념 이해. 좀 뭐 좀 생각을 좀 해야 푸는. 생각을 해야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꼭 수문제 중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있거든요. 생암기에 갖고는 그런 문제 못 풉니다. 자, 제발. 자, 암기는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 위주로 해라. 이해 위주로 반복하다 보면 그냥 무조건 외워집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합시다. 이 동학농민운동 실제로 공부해보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복잡한 전개과정을 그대로 문제를 내요. 처음부터 이걸 외우자고 덤비잖아요. 한 시간 내내 동학농민운동 공부해도요. 틀이 안 잡힙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에 4월 달에 국가직 칠 때까지 동학농민운동 몇 번 볼 것 같아요? 5번? 최소 30번 봅니다. 최소 30번 이상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출 풀 때 동학농민운동 문제가 20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그거 풀다 보면 그건 반복하는 과정 아닙니까? 모의고사 풀다 보면 거의 2회 풀다 보면 한 해 정도로 동학농민운동 문제 나와요. 그건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OX 할 때 안 봅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요. 동학농민운동만 최소 내년 국가직까지 30번 이상은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외워져요? IQ 두 자리도 외워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복하면 무조건 외워집니다. 일단은 2회 위주로 공부하셔야 된다. 알겠죠?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진다. 어거지로 머리 끝자 따서 외우고 노랫말 만들어서 외우고 그거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 며칠 갑니다. 근데 6개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양 노트 멍하게 보지 말고 문제를 풀어라. 참 이거 저는 있잖아요. 제가 수능 강의 한 20년 했잖아요. 제가 2012년부터 공시 강의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게, 아, 우리 공시생들은 문제를 안 풀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한테 이론 강의 들으면서 그냥 이론 강의 듣지 말고 기출 같이 병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문제 안 풀어요. 그래서 이제 너 왜 문제 안 푸냐 물어보면 이론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이론이 완벽해지면 그때 가서 문제를 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문풀 유보론이죠. 제가 늘 그래서 이제 10년 전부터 유명한 그 저희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론이 완벽해지는, 이론이 탄탄해지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국가직 전날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여러분, 이론이 완벽해지면 그때 가서 문제를 풀래요. 이 사람은요, 못 붙습니다. 소위 이제, 자, 문풀 유보론인데,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먼저 하고 먹고 살만하면 통일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건 이제 소위 선건설 후통일론이잖아요. 그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먹고 살만한 날이 와요? 옵니까? 그날이? 그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론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면서 기출 문제를 단원마다 따라가면서 풀어라. 이론이 탄탄해지면 그때 가서 문제 풀래요. 그 사람 뭔가 객관식 수험의 세계를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론이 탄탄한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자, 이런 뭐라고? 선이론, 후문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자, 이론과 기출은 병행하는 것이다. 소위 이제 병행론입니다. 병행론. 이게 후자가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의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공부를 해라. 이 얘기도 제가 진짜 하고 싶어요. 제가 10년 동안 떠든 겁니다. 이건 수능할 때도 제가 떠든 얘기예요. 솔직히 공시생들 강의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자기 공부는 언제 할 거야? 공부는 자기가 막 되새김질해서 소화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정리하고 되새김질하고 소화하는 거 아니야? 주어장창 강의만 듣습니다. 자기 공부는 언제 하노? 근데 3번처럼 되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강사나 학원의 공포 마케팅하고 패스 때문에. 자, 강사나 학원 마케팅, 그러니까 학원들의 마케팅, 과목 이기주의,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공시에 입문하는 순간 공포 마케팅과의 싸움입니다. 합격할 때까지. 겁 엄청 줍니다. 거기다가 또 강사들의 과목 이기주의도 있죠. 어떻습니까? 아니, 떨어져도 상관없어. 지 과목만 잘 보면 학생들은 원망 안 하거든. 수험생들은 자기 원망 안 하거든. 그러니까, 특히 어학과목 커리큘럼 보세요. 자빠집니다. 이론 강의가 8,000분, 9,000분인데 문풀이 6,000분이야. 그거 두 번씩 들으래? 그 한 과목, 국어나 영어 그 한 과목만 공부해도요. 일주일에 30시간 공부해도 모자랍니다. 국어나 영어 그 한 과목 잘해도 절대 못 붙여.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 강사는 걸러야 됩니다. 커리큘럼 딱 열어보고, 기본 이론, 그러니까 이 올인원 강의가 기본적으로 6,000분 넘어간다. 그 강사는 걸러야 됩니다. 걸러야 됩니다. 그 강사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1년 그냥 버린 거야. 러닝타임 긴 강의는요,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사 중에서요, 자기 커리큘럼 다 따라하라고 강조하는 선생님 있죠? 그 사람, 자, 약장수입니다. 그 사람 당신이 인생 망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수험생들을 희생하고 있는 거죠.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다가 또 패스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패스 시대잖아요. 수험생들 중에서 이 통계 내보면 90%가 패스 구매합니다. 당강좌 구매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패스 딱 열어보면 모든 강사, 모든 강의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수능이나 공시나 간에 뭐가 유명하죠? OT 황제들이 있습니다. 돈잘 버는 강사, 유명한 강사들은 하나같이 OT의 황제들이야. OT하고 첫 강딱 들어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어우,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그리고 내가 이 강사 강의 안 들으면 떨어질 것 같아. 깜빡 속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열어보면, 내가 이 강의 안 들으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패스에 다 있잖아. 강의 듣다가 볼일다 보는 거죠. 강의 절제하셔야 됩니다. 강의 절제. 강의 선택할 때두 번, 세번 본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강의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강의일까? 두 번, 세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이거 라이브 영상, 그러니까 설명회 영상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막 돌아다닙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매년 비슷해요.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이론하고 압축이론이 있습니다. 요 개념편은 기본하고 올인원 있는데, 요 개념편 요거 들으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사 완전 노베이스들 있죠. 고등학교를 실업계 나왔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운동했다든가, 진짜 순수 이과돌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한 2, 3년 살고 왔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요 올인원 조금 버겁습니다.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요게 조금 요걸로 시작하는 게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두 개는 이제 기본서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기본서 이번에 이제 좀 많이 개정했습니다. 한국사가 좀 평이하게 나온 추세를 감안해서 한 권, 원래 두 권이었는데 한 권으로 420쪽 분량으로 단권화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촬영을 거의 절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6월 20일쯤 개강할 거예요. 책도 그때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7, 8월 달에 촬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스피드 개념편하고 파이널 압축 정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압축 정리를, 압축 이론 강의를 왜 하는지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통 강사들이 어떻게 시켜요? 이거 개념편 올인원 이거 한번 듣는다고 진짜 기출문제가 술술 풀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복습 열심히 해도요, 이거 한번 들었다고 막 기출문제가 술술 풀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요, 한국사 천재들입니다. 그집 아버지가 아마 사학과 교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아니면 이거 한번 들었는데 기출문제 술술 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강사들이 뭐라고 해요? 그 올인원 강의 한번더 들으라고 하죠. 더 들으면, 이거 우리가 지금 3,300분이지 보통 강사들이 이게 6,000분, 8,000분씩 해요. 이거 한번 더 들으면 내년 국가직이에요. 바로 다음 날이.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요걸로 한번 들었으면 요걸로 이순환 해도 돼요. 아니면 요걸로 한번 들었으면 요걸로 이순환 해도 돼요. 알겠죠? 보통 이론 강의를 진짜 아무리 해도 두 번은 돌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압축 이론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압축 이론 강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하나는요, 이순환용이에요. 이순환, 삼순환용이에요. 요걸로 한번 듣고, 요걸로 이순환하고, 요걸로 삼순환하고, 요렇게 하든가. 아니면 요걸로 일순환하고 요걸로 이순환하고 요렇게 하든가. 이렇게 한두 바퀴 정도 돌리면 기출문제 술술 풀려요. 알겠죠? 그럼 안 풀릴 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압축이론 강의는 또왜 듣냐면은 마지막 정리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대부분 이제 다 언제 합니까? 7, 8월 아니면 9, 10월 달에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기출문제 풀면서 혼자 복습도 좀 하고 그랬는데, 설 지나고 나면, 분명히 다 정리됐었는데, 설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이론들이 막 흩어져.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그럴 때 2월이나 3월 달에 파이널 앞 축정리 1.3배속으로 옛날에 들었지만 또 한번 들어보세요. 머릿속에 쫙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어우, 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합격한 선배들이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내가 진짜 내가 약팔이 같잖아. 그런 얘기 합디다. 그래서 압축이론 강의는 두 가지 용도야. 하나는 이 올인원 강의를 듣고 2순환이나 3순환 목적으로 듣는 거야. 알겠죠? 무식하게 이걸 두 번 들으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운전직이나 조리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두 과목인가 두 과목 치나 세 과목 치나 그럴 거예요. 아, 그런 친구들은 이거 두 번 들으면 되지. 시간 펑펑 남아도는데. 근데 다섯 과목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이거 두 번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한번, 요걸로 1순환 하고, 요걸로 2순환, 3순환 하거나 아니면 요걸로 한번 1순환 하고, 요걸로 2순환 끝! 그런데 또 두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설 지나고 나거나 3월달 되잖아요? 옛날에 짱짱하게 머리에 다 정리됐던 게 이제 막 흩어지는 느낌이 있어. 분명히 내가 조술기 문학 바삭 했는데, 막 개념이 막 흩어져. 그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또 발췌 수강해도 돼요. 취약한 단어만 딱 골라서 들어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출 OX, 기출 변형. 자, 우리 기출이 이제 1200제가 있고 800제가 있습니다. 먼저, 뭐, 이렇게 이제 한국사가 좀 쉬워지면, 솔직히 좀 1200제도 과다는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올해 또 지켜봐야죠. 다른 강사들이 2000문제, 3000문제짜리 벽돌 기출을 계속 고수할 건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따라서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400제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설 지나서 400제 출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출 강의는 24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9, 10월 달에 촬영할 계획이고, 기출 엄선 800제는 요거는 이제, 요거는 18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8, 9월 달에 걸쳐서 촬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가끔씩 이제 얼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그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라니? 알겠죠? 자, 근데 기출은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알겠죠? 기출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기출 OX하고 기출 변형이 있는데, 요거 필수 커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우리 기출 OX 많이 하시거든요. 이 용도가 뭘 것 같아요? 물론 정리된 느낌도 있죠. 기출 OX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해요. 기출 OX로 정리한 뭐 어떤 그런 느낌도 있죠. 근데 기출 OX는요, 똥개 훈련용. 반복 훈련용입니다. 제 노선이 뭐예요? 노래만 만들어서 어거지로 외우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론 강의 들으면서, 이론 강의나 압축 이론 강의 들으면서 중단은 대단원별로 따라가면서 이 기출 OX 해보세요. 혁장입니다. 효과 졸라 좋습니다. 막 정리되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론 강의 들으면서, 압축 이론 강의 들으면서 막 이론이 여기저기 막 흩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 머릿속에 쫙 정리됩니다. 너무 약장사 같은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변형 600제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약간 수준이 좀 있습니다. 이 기출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솔직히 한국사가 조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배팅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가 이거 권하지 않아도요, 이거 나중에 내년에 한 1, 그 뭐, 이제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년 1월달, 2월달 넘어가잖아요? 풀 문제가 없습니다. 풀만한 좋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 사서, 자기가 안 시켜도 알아서 사서 풀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넘어갈게요. 자, 기타 특강하고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요 분류사 빈칸 노트는 제가 22년 시즌에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반응이 좀 시큰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 완성 못하고 그냥 정치편, 사회경제편, 문화편에서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근데 뭐 정작 시험 시즌 되니까 또 재평가 분위기. 아유, 좋다. 왜 근현대편은 없냐? 뭐 그런 질문들이 뭐 이틀에 한 번씩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23년 시즌에는 요걸 좀 한번 조금 강화해 보는 걸로. 자, 그 다음 이제 절대연도 절대사료. 요거 강추합니다. 1년에도 뭐 한 2, 3만 명씩 들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자, 온라인 모의고사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개인 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고사부 사이트에서 8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자, 올해가 이제 9년차인데, 요 9년차는 이제 그 메가 공무원으로 옮겨서 온라인 모의고사 진행합니다. 자, 기성모 시즌 1, 2,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360 모의고사는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인데요. 요건 이제 12월 말, 1월 초부터 시작하는데 총 20회 정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커리는 뭐 대충 이렇구요. 그 다음 이제 뭐, 중간중간에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뭐 기본 틀은 이렇고, 중간중간에 뭐 수험생들이 뭐 이런 거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뭐 제가 그 그때그때 만들어서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뭐 여러분들이 그 카페나 이런 데에서 그 여론을 봐가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다.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공부의 절반이다. 뭐 이게 뭐 저희 지론입니다. 첫 단추가 참 중요한데, 보통 이제 수험생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유명한 학원이 A 학원이래. A 학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담하는 친구한테 물어보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과목별로 딱딱딱 당연히 학원에서 미는 강사를 찍어주죠. 그럼 이제 딱 신청합니다. 학원에서 돈 많이 남는 게 종합반이니까 종합반 딱 찍어주면 이제 그거 시작합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1년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책임도 있죠. 왜? 뭐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 본인 인생이 달린 건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냥 대충 찍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그렇게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차라면 그렇게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이라면 그렇게 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게 시작하죠. 보통 우리가 그 구준생이 20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0만 중에서 보통 3분의 2, 4분의 3은 그렇게 해서 공시 시작합니다. 그냥 뭐 자기가 알아봐야 되는데, 자기가 최소한 OT라도 좀 들어보고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뭐 대충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다 보면, 오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학원에서 찍어준 다섯 과목 중에서 나랑 맞는 강사는 두 명 정도 있고, 한 세 명 정도는 나랑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때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냐? 책 산 게 아까워서. 그 다음 이제 패스 사놓은 게 아까워서. 못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쭉 언제 바꾸냐? 1년 끝나고 나서. 국가직, 지방직 끝나고 나서 제시할 때 바꿉니다. 자, 첫 단추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잘 맞는 강사, 자기만의 공부법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믿음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 그 뭐 지금까지 제가 뭐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11년 차라고 뭐 달라지는 거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조금 22년 시즌하고 약간 달라지는 건 좀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제가 이제 저희 카페, 그다음 이제 메가 공무원 그 공지상에 늘 제가 공개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수험생 커뮤니티 같은 거 요즘에는 잘 안 하시죠? 그런데보다요, 요즘에는 자, 자기가 믿고 따르는 강사의 카페에서 정보를 얻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늘
그런 그 것들이 이제 잘 공개되어 있고 시시때때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자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카페 방문해서 제가 올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